SBS 비즈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그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 김정은과 회담 시 김동인은 생각지도 않는데 트럼프가 혼자서 그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네요. 트럼프가 SBS가 다른 데로 얘기 자꾸 돌려요. 이 Y 기업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 카듐을 갖다 인체 치명적인 카듐을 버린 사람이 내 자꾸 이렇게 정치 코멘트에 이렇게 글 쓰는 걸 방해치치고 아주 애를 먹여요. 지금 컴퓨터에 내 그걸 갖다가 여기 국민일보 JTBC JTBC를 할까? 금방까지 했는데 SBS인데 이것이 딱 날라가 버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산권하고는 좋은 관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또 나쁠 건 없어요.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바이든보다는 잘 지냈죠. 트럼프는 다 나쁜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잘 지낸 것은 그 덕분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 맞아요. 언론은 그것을 싫어했다.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느냐 했다며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나는 그들과 잘 지냈으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 역시 내가 돌아오길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집권하면 미국은 다시 존중받게 될 것이며 어떤 나라 또 우리 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적도 우리 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 모두 3차례 회동했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던 하노이 회담이 노 딜로 끝나면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이른바 러브레터로 부르는 친서들을 주고받으며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이어갔습니다. 북한권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야 뭐 대칭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의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호의적 접근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좋겠지만 예전처럼 김정은을 자기 대선에 이용하는 전략은 김정인에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지 큼직한 미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로서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도 좋고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정책이 다 맞는 건 아니죠. 바이든은 전부 뭐그 같은 서방 국가나 자유민주 국가들한테 뭐 북한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이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이 경제 협력을 하고 있던 나라들을 갑자기 끊는다는 건좀 힘든 일이죠. 그래 트럼프가 돼서 좋은 점은 북한이나 러시아 관계에서는 전쟁에 좀 불안이 안정될 거라 그런 건 있죠. 이제 그 대신 뭐 관세라든지 뭐 주한미군 뭐 주둔비 인상이나 이런 건 정말 뭐그 세계가 다 욕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SBS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 트럼프 그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 김정은과 회담 시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